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슈퍼주니어 KRY 규현 력 예성이죠. 첫 번째 미니 앨범 푸르게 빛나던 우리의 계절을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버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쿨 버전과 퓨어 버전이 있습니다. 저는 먼저 쿨 버전부터 개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비닐 포장지를 벗기고요. 시원하게 벗기고 살펴보면 첫 정면에는 이렇게 제목이 하나가 나와 있고요. 네, 슈퍼주니어 나와 있고 멤버 유닛 멤버 규현, 력, 예성 있고 여기는 또 유닛 멤버의 사진이 단체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 또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뒤에는 제목하고 트랙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위, 아래 약간 시집처럼 생겼네요. 요새 SM에서 나오는 앨범은 다 사이즈가 요 정도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첫 페이지를 넘겼고요. 요게 전체 멤버 사진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요게 쿨 버전의 사진 컨셉인가 봅니다. 약간 가죽 재킷을 입고 약간 어두운 이미지에 배경 사진들이 있네요. 네, 또 트랙 리스트가 나오죠. 요것도 역시 조금은 다크한 분위기의 사진들이죠. 여기 이제 뭐가 들어있는데 볼까요? 잠깐 굿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그냥 뭐 매번 사 많이 들어있는. 그리고 요거는 스티커가 들어있네요. 여기 단체 멤버 스티커하고 KRY가 있네요. 이런 스티커가 들어있고요. 이렇게 포토카드가 두 장이 나왔는데 하나 보면 뭐 메시지가 많이 들어있네요. 오래 기다렸지, 이 앨범을 기다려준 당신들에게 주는 선물이야. 고마워 예성 엘프. 첫 번째 미니 앨범 많이 좋아, 나도 좋아. 려욱. 우리의 파랗고 푸른 여름으로 기억되기를. 규현. 네, 요거는 단체 사진인가 봅니다. 네, 이렇게 폴라로이드 포토카드 스타일이네요. 네, 단체 멤버 사진이 들어있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오래 기다렸지. 이거 메시지 똑같네요. 아까 예성의 메시지였죠? 그럼 이거는 예성의 사진인가 봅니다. 이렇게 네, 예성의 사진이 하나가 나왔네요. 네, 다시 포토북으로 돌아가서요. 네, 여기 사진 있네요. 네, 요거는 슈퍼 주니어 멤버가 단체 앨범이 아니라서 3명만 있어서 뭔가 소개하고 말하기가 좀 편한 것 같습니다. 네, 또 중간에 트랙리스트. 이거 컨셉 사진이 3가지가 있네요. 요거를 보면, 지금 포스터가 두 종류가 있는데, 쿨 버전 포스터하고 퓨어 버전 포스터가 있어요. 이 포토북에 나온 사진 컨셉하고, 포스터하고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요쿨 버전 사진을 보시면, 이따가 포스터를 보여드릴 때, 이게 쿨 버전 포스터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트랙 리스트. 이렇게 됐고요. 마지막에 CD는, 네,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쿨 버전 다 확인해 봤습니다. 네, 퓨어 버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비닐 포장지를 먼저 벗기고요. 쫙쫙 쫙쫙 이렇게 벗기고. 네, 아까하고 비슷한 컨셉이죠. 근데 요거는 아까는 아래에 사진 있었는데 이거는 위에 사진 있고 제목이 아래에 있습니다. 뒤에는 똑같고요. 네, 그러면은 포토북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죠. 요렇게 약간 캐주얼한 컨셉의 사진이 나오죠. 요거 보시면 역시 포스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퓨어 버전입니다. 퓨어 버전. 이게 여기가 어딘데 아직도 사진이 꽃이 이렇게 있죠? 봄에 찍은 사진인가 봅니다.
예성, 규현, 묘. 네, 이렇게. 규현. 뭔가 남산에서 찍은 것 같은데요? 예성, 규현, 욕. 네, 이렇게 다 확인해 봤고요. 뒤에 이렇게 들어있네요. 자, 스티커는 이 컨셉으로 스티커가 나왔고요. 네, 포토카드는, 자, 먼저 단체부터 보겠습니다. 요 메시지는 똑같아요. 단체 폴라로이드 스타일의 포토카드입니다. 자, 첫 번째 미니 앨범 많이 좋아, 나도 좋아. 령구가? 령욱의 별명이 령구인가요? 네, 령욱의 포토카드입니다. CD를 확인해 볼게요. CD는 이렇게 생겼네요. 네, CD까지 다 확인해 봤고요. 자, 그러면은 포스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포스터고요. 포스터는 8장이 있는데요. 쿨 버전 포스터가 4개, 퓨어 버전 포스터가 4장입니다. 예, 보시다시피 아까 포토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게 쿨 버전의 포스터고요. 4장이 있습니다.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네, 두 번째, 첫 번째는 단체고요. 이거는 예성의 포스터입니다. 이번에는 려욱의 포스터가 되겠습니다. 려욱. 네, 그리고 이번에는 규현의 포스터가 되겠죠. 네, 이렇게 풀 버전 네 가지 버전 보여드렸고요. 이번엔 퓨어 버전의 포스터인데 이번에는 단체보다 개인 포스터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예성의 포스터고요. 네, 이번에는 려욱의 포스터입니다. 네, 그리고 개인 포스터 마지막으로 규현의 포스터고요. 퓨어 버전의 마지막 단체 포스터입니다. 네, 이렇게 포스터는 다 확인해 봤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슈퍼주니어 유닛 앨범 푸르게 빛나던 우리의 계절 앨범 개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